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눌러 빨리. 왼발 앞으로 가. 하나 둘셋. 아이씨 박자 맞춰라 제대로. 자, 자 우리 지금 분대 외박을 나왔는데 네. 밥을 먹어야지 나왔으니까. 맞습니다. 예, 밥을 먹어야 되죠.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? 아, 있습니다. 박봉 군인 월급으로는 고기 같은 거 사 먹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네. 우리는 지금 대학교 캠. 한 번 더 말 끊으면 뒤진다. 엄마 카드 있습니다. 변하는 게 없네. 철없는 녀석. 자, 우리는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와서 캠퍼스. 값싼 가성비 좀 확신을 먹는다. 와, 역시 이지영 병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. 역시. 탁월하십니다. 엄청난 아유. 경제관념. 예, 와. 그럼 잠시만 대학교니까. 잠시만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뭐해? 대학교 여자지 않습니까? 뭐, 누가 왜 이래? 저번보다 더 멍청해졌어. 저습니다. 아, 하긴 뭐 이등병 때는 원래 밖에 나가면 막 꾸미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렇지, 근데 일반인들은 그 아무도 에이, 그런 신경 안 씁니다. 부질 없다 임마. 자,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도 군기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줄 맞춰서 가도록 하겠사. 하겠사. 앞으로 가. 자, 하나. 김경영 일병님은 네. 군대장 아닌데 왜 지도하십니까? 아, 군대에서 그 상급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대꾸가 그런 거 아니다. 그 근데 외박 나오면 쪽팔리니까 조용히 얘기해. 외박 나오면 보통 말을 놓는다고 들었습니다.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까?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진짜. 야, 우리 군대는 똑같이 병장이 돼도 네. 끝까지 상호 존칭한다 알겠나? 아주 야, 여기는 그 굉장히 맛있는 곳이다. 아, 여기 어디입니까? 그, 이지원 병장님 국민대학교 박박. 아, 개별 행동하지 마. 이거 하나 챙기실 수 있습니까? 대학내일은 네가 왜 보는데. 대학교지 않습니까? 너는 좋은 생각이나 봐. 봐주시기 바랍니다. 워낙 애가 김경일 병님은 화장실에서 맥심 보지 말입니다. 저 딱 봤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임마. 여기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군품이 유지는 물론이고 예. 피해가 안 끼치게 조심해야 된다 알겠나? 맞습니다. 여기는 그 어디냐면 국민대학교 법학관에 있는 예. 학식이다. 와, 탁월하십니다. 네. 역시 각가지 메뉴가 많고 건강을 생각한 저염식. 와, 그런 것들도 있다. 저희 군인들의 체력을 봉양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자, 그럼 빨리 한번 가보자. 네. 자, 오늘 메뉴는 요거다. 와, 저희 와. 군대 짬밥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. 판매 가격이 700원. 야, 한 끼에 어? 2천 얼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와. 대단한 거야. 이거 사주시는 겁니까? 아, 우리 군대는 함께 할 때는 함께 하지만 각계 네. 전투할 때는 철저하다 알겠나? 더치페이입니까? 당연하지. 더치페이지 당연히. 저는 그럼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. 아니, 야, 그래 오늘만큼은 네. 메뉴 통일 안 하고 자기가 예. 먹고 싶은 메뉴 먹게 해준다. 오, 역시 분대장님 정말 배려가 엄청나십니다. 그러면 이제 나와주십시오. 여기 민간인들 있는데 얼차려 받기 싫으면 멍청한 모습 보이지 마라. 예. 야, 막내. 예. 너 엄카 있으니까 네가 다 사. 알겠습니다. 야, 니네 집에 산대매. 예. 야. 야, 너 통 크다. 야. 어머니 뭐 하시냐? 지금까지 좀 미안했다. 사연 나가면 연락하자. 잘하십시오. 와, 근데 대학교 학식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야, 이거 다 먹는 거야? 결제 방법을 카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. 카드가 여기 아. 있잖아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한 번 패급은 밖에 나와서 패급이구만. 밖에 나와도 패급이냐 너. 재료가? 야, 사람들 앞이랑 쪽팔리냐? 아닙니다. 어, 됐다. 와, 끊임없이 나온다. 식권표가 쏟아져 나오네. 아, 막내야. 예. 이거 다 네가 받아와야 되는 거 알지? 그래, 앉아있는다. 제가 샀는데 말입니다. 각계전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말입니다. 야, 뭉칠 때는 뭉치는 거야. 군인이 무슨 각계전투야.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. 가자, 일단. 가시죠, 이제 병장님. 아, 그 아무냐. 아, 애가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손도 느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맞네. 있습니다. 아, 애가 좀 빠릿빠릿하지를 못하네, 너는. 예전부터. 아니, 저거 밖에 나가서 저녁한 줄 아나, 저게. 오, 이거 뭡니까? 야. 야. 예? 손에 힘 딱 빡 들어가 있다, 지금. 아니, 무거워서 그렇습니다. 야, 동경아, 누구랑 더 오래 할 거야?
도구 가야 되는데 케찹이 없으면 되냐? 고기 터트려가지고 먹어? 죄송합니다. 하겠습니다. 저 자식 저거 어떡합니까? 어떻게 핫도그를 가져오는데 좀 케찹을 안 가져오지? 와, 타코야키입니다. 괜찮은데 정말. 다 먹자 그냥 이건데. 평장이 뭐든 드시지? 와,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요즘 대학교 확실히 좋아졌습니다. 저도 하나 먹어봐도 되겠습니까? 야, 근데 나 늦게 가져가서 식었다. 아, 오면은 제가 한 조리 하겠습니다. 야, 와, 이게 미쳤나? 핫도그 한 입을 먹었어? 아니, 맛있는지 맛없는지 궁금합니다. 저 잘했지 말입니다. 아무튼 수고했다. 야, 일단 메뉴가 이거 뭐냐 다? 이거 뭐야? 닭갈비 비빔밥입니다. 이거는 칼국수? 칼국수입니다. 이거는? 무슨 볶음밥입니다. 아니 진짜 메뉴도 못 외우고 아직까지 이래가지고 일병 달겠냐? 답다 받았어 답다. 일병은 시간 지나면 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맛있게 먹자. 진짜 맛있게 하시오. 진짜 맛있게 하시오. 심하시오. 와, 짬밥이랑은 급이 다르지 말입니다. 야, 역시 사회에서 먹는 밥은 달라. 여기 근데 약간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좀 쪽팔리지 말입니다. 이장장 형님, 저 말할 거 있습니다. 원래 1병까지 이렇게 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? 아, 이 정도는 각 잡고 먹어야지. 그래도 1병이지만 우리 부분대장이야. 부분대장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. 그래, 인마 직책이 있는데. 너 팔 좀 올리면 안 된다. 부당합니다. 엄격한 분법을 지켜라. 알겠습니다. 와, 이 비빔밥도 맛있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야, 짬밥이랑 상황이 다르다. 나이 30 가까이 처먹고 무슨 맨날 군복 입고 어부를 끌고 있지 말입니다. 스스로가 처음 약간 빙신 같습니다. 야, 막내야, 너 계란 후라이 먹어라. 감사합니다. 누른자 네가 다 먹었네? 배려해 주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남길 거면 노른자랑 흰자랑 비율을 비슷하게 남겨야 될 거 아니야. 진짜 드십시오. 그래도 도윤이 패끄드긴 하지만 그냥 귀여운 손님입니다. 귀여운 맛이 있지? 어리버리해가지고. 김경희 병인도 귀엽습니다. 귀여운 손님입니다. 어, 그러면 볶음 먹어야지 밥 먹는데. 에? 와, 넌 아직도 그것도 안 배웠니? 알겠습니다. 할머! 훈련소에서 뭘 배웠니? 배령은 물에 위에 걸쳐놓고 먹어야지. 무릎 좀 빌려주시겠습니까? 맛방에 배를 못 짜. 이게 우리 이등병의 스킬이 있어야. 짬지. 머리. 예. 감사합니다. 역시 신병. 감사합니다. 조크입니다, 조크. 말이 안 되는 놈인데. 장난 좀 쳐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나같이 착한 손님 만나서 다행인데 너 진짜. 네, 알겠습니다. 너 먹어, 임마. 예. 저는 후임한테 장난 잘해주는 손님인 것 같습니다. 정원이가 착하네. 그리고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내라. 잘 먹습니다. 야, 남기면 어떡하냐. 민주사님이 찾아본 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어, 임마. 대한민국 육군의 품격을 떠올 수 있는구나. 이거 먹겠습니다. 어휴, 신병이란. 어휴, 병장이란.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? 후회 안 하지 않습니까? 저 정도면 진짜 심한 거지. 만약 실제 군대라면. 군탑이 4억대에서 도발할 수 있는 정도. 야, 막내야. 남았습니다. 이거 짬소리 좀 해라. 이거 하시겠습니까? 뭐 이거? 와, 진짜 개념이 없네. 신선한 XX이네, 이거. 신병 XX. 그래도 저희라도 선진 병역 문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. 그래,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. 그래, 상추도 가위바위보에서 먹는 거다. 우리 선진 병역이니까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스! 선진 병역 맞아. 야, 껍데기 먹어라. 감사합니다. 아니야.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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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. 저기, 휴지. 쓰다만 미친놈인가 봐. 아, 너무 그렇게 미쳤다, 그치? 아, 잘 먹었다. 아. 제가 그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언니. 마지막 최후의 개념을 치우면. 이건 누가 도와줘. 아, 뭐해, 임마. 지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해준 거야. 안녕히 계십시오. 많이 또 안 치우셨습니까? 제가 그럼 치우겠습니다. 야, 말 좀 하자. 앞으로 군대가 많이 남았잖아. 예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가시죠. 커피나 한 잔 하러 갈까? 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네가 사줘야지. 이것도 제가 샀지 말입니다. 밥 샀으면 디저트까지 책임져야지. 잘 사는 집안 좀 덕 좀 보자, 임마. 덕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럼 가시죠. 아, 제가 엄마 챙겨서 와라. 아, 태급 하나 데리고 다니는 애들 정말 힘드네. 저 전화기 있습니다. 전화할 겁니다. 이상한 소리 하지 마, 임마. 너 핸드폰 압수야, 이번 것 같아.